뭐라고요? 어떻게든 그 여자만 회사에서 쫓아내러 부탁할다는 제고 이제 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다 불어버리는 수가 있어요. 당신 뭐야? 조용히 나와. 여보세요. 내 말 똑똑히 들어요. 오신영 씨 일 조용히 처리될 때까지 내 병원 얼씬했다가는 콩밥 먹게 될 거니까 명심해요. 놓쳤어. 그 남자한테 뒤에서 일 시킨 사람 있는 거지. 못 알아냈어? 범인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야? 왜 그래? 너 왜 그러는데? 이렇게 쉽게 발급된 진단서는 악용되기도. 여보세요? 만약에 식중독사고랑 날 연관지어서 불면 가만 안 둘 거예요. 두 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요. 사건 범인 잡았어요. 뭔가 아주 몰려서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근본이 썩어빠진 사람이거나. 훌긴 어디로 터? 나랑 차 한잔 합시다. 저한테 왜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? 나도 잘 모르겠네요. 나 너무 힘들어. 데리고 나가서 살아. 통과시키자고. 무슨 일 있었어? 고현석, 윤민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말해주세요. 절대 환희 아무데도 못 가게 지키라고 하셔서. 네가 뭔데? 당신의 새엄마. 나도 오신영 씨처럼 똑같이 당한 사람. 저랑 편이라도 먹을 생각이세요? 우리 쌍둥이들 기억은 나? 실수라고? 고현석이 저한테서 가져간 거 다 뺏을 거예요.